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고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지난 방송에서 내가 나처럼 소외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 김기현의 인기 없는 앱 어플을 만들었다고 했더니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와, 김기현 인기 없는 앱 진짜 있다! 진짜 있으니까 글 많이 올립시다! 이렇게 막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올라온 글들을 봤더니 앱 깔았더만 렉 걸려서 들어가지도 않더만 이래서 인기가 없나? 왜 없는지 알겠다! 왜 접속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당황해서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나도 접속이 안 돼!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앱인데 나도 접속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기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막 사기꾼, 나쁜 놈 막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어. 내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앱인데 나처럼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앱인데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 너도 못들하고 얘도 못들하고 나도 못들하고 아무도 못들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기 없는 앱이 아니라 그냥 없는 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서버 폭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되게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망했습니다. 이게 안 되려면 안 되나 봐. 이게 사업도 망해, 어? 사인회도 망해, 노래도 망해. 아무도 안 망한다도 앱까지 망했어. 정말 안 될 놈은 안 되나 보다 정말. 그래,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오랜만에 지난주에 요걸로 실시간 고생 1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이팅!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전노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그 팬사인회를 하는데 한 재미교포가 와서 오빠, 미국에서도 4가지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오빠 실제로 보니까 되게 촌놈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내가 그 살짝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참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 그 어디서 왔어요? 하니까 스티븐스 포인트요. 예? 어디요? 스티븐스 포인트요. 예? 어디요? 스티븐스 조용히 해라 이 미국 촌놈아! 뭐? 스티븐스 뭐? 야, 내가 그 어딘지 궁금해갖고 찾아도 봤어. 어? 요가 뉴욕이고, 어? 요가 워싱턴이고, 요가 그 LA인데 요기 여기서 호수 옆에 이상한데 요 있어. 요 뭐 양촌이야? 어? 아이고야, 니도 막 미국에서 막 놀림 많이 받았겠다. 어? 헤이, 유어 빌리지 와이파이 빵빵? 예스! 예스! 마이 빌리지 와이파이 빵빵! 이거 확 히프 쭉 킥! 이랬겠네, 어? 근데 어디서 미국에서 왔다 나대고 있어? 이거 확 막 진짜 궁디를 쭉 찹니까? 그러니까 보내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 뺄시다. 영어로는 My heart is still 메트로폴리탄 시티. 소외할 땐 강당, 밥 먹을 땐 식당, 내 키는 황당! 얼마 전에 박지선이랑 애견샵에 개를 보러 갔어. 근데 유독 비싼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인한테, 아니 이 개는 왜 이렇게 작은데 비싸요? 그랬더니 주인이, 개는 작을수록 인기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박지선이 슥 나를 보더니, 근데 오빠도 개로 태어났으면 인기 되게 좋았겠다. 뭔 개소리야! 뭘 개로 태어나! 어? 무슨 이거 뭐 영화 왕의 남자야 뭐야? 넌 다음 생에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개가 되고 싶습니다. 내 발로 막 툴긋툴긋 그래야 돼? 물론 개가 돼가지고
소녀시대 숙소 들어가면 좀 괜찮겠지? 어? 허라운이 이리 와. 허라운이 빵. 잘했어. 근데 박지선 오나미 집에 발려갔다. 허라운이 이리 와. 빵. 빵. 누나. 이럴 수도 있겠지? 어? 근데 뭐 작은 거 하필 왜 개야 개? 작은 거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어? 뭐 보석 다이아몬드. 에이, 그것도 크게 좋아. 자동차 그 스포츠카 조그만 거 쭉쭉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어? 에이, 그렇지 스포츠카도. 낫지. 스마트폰. 그것도 큰 게 낫지. 개가 제일 낫네. 그나마 개가 제일 나. 어? 그래.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나는 작아서 강아지 같아도 여자들은 나를 펫으로 키우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 아니지.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주 발렌타인 데이 날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개콘 회의실로 소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발렌타인 데이 덕에 초콜릿 좀 먹겠는데 이랬더니 옆에 있던 김원효가 에이 형님 꼭 무슨 발렌타인 데이라서 먹는 것처럼 말하네. 어차피 형은 맨날 발렌타인 데이 아니야? 아니! 아니지! 아니! 아! 야 나도 1년에 딱 하루 2월 14일만 발렌타인 데이야! 와! 아 나... 그리고 난 솔직히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초콜릿 샀다 그거 먹어줘.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그런 거 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내가 1년 그 기념일 한번 싹 정리해봐. 내 입맛에 맞게. 1월 1일부터. 1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일 뭐 신정지. 1월 1일 뭐 원 플러스 원 데이 아니야. 하나 먹고 하나 더 먹는 데라. 1 원 플러스 원. 그 2월 1일. 2월 1일은 족발돼요. 왜? 2월 2일이니까. 2월 2일, 2월 2일은 족발돼요. 그럼 3월, 3월 3일은 무슨 데이겠어? 그치, 삼겹살. 3이 겹쳤으니까 삼겹살 돼요. 그럼 3월 3일이 삼겹살 되면 5월 5일은 무슨 날이야? 그렇지, 삼겹살 돼. 양반들, 이따라 가는 거야, 이제. 5가 겹쳤으니까 5겹살 돼요. 그럼 6월 6일은 무슨 날이겠어? 육개장 누구였지? 어? 6월 6일은 여러분 현충일입니다. 간간하게 묵념. 그 7월 7일은 단순한 거야. 7월 7일은 칠면조 고기 7인분 먹는 날. 8월 8일은 팔보채 8인분 먹는 날. 9월 9일은 두절판 9인분 먹는 날. 10월 10일은 10전 대복탄 10전 먹는 날. 그럼 11월 11일은 뭐겠어? 아! 그런 상술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야. 11월, 아까 1월 1일은 뭐라 그랬어? 1 플러스 1 되면 11월 11일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데이가 되는 거야. 안 들어요? 어? 하나 먹고 또 먹고 다시 먹고 다시 또 먹고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데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지. 11월엔 하루가 더 있어요. 11월 16일 이날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모두 다 꿈꿔왔던 거 다 먹는 날이야. 왜? 그날은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이야. 정말 생일이야. 그래서 어차피 나한테 이런 기념일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기념일이니까. 월요일은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나서 먹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먹고 목요일은 목공이 차오를 때까지 먹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네 가지야!